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원리그 K리그2 2023 안양과 경남이 만났습니다. 두 번째 코너킥입니다. 자, 길게 헤더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아~ 헤더골이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으로 지금 경남이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물꼬를 돌려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 이거 코너킥 낮게 갑니다. 굿!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자 박재영 선수가 올 시즌 6호 골을 뽑아냅니다. 자, 오재현 쪽입니다. 크로스 앞쪽입니다. 글레이션. 글레이션입니다. 다시 역전. 네, 순간적으로 놓치고 말았고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늘 진짜 난타전이 될 것 같아요. 네. 박민성 넘어갑니다. 크로스 반대쪽 헤더! 걸렸어요. 와, 걸렸어요. 추가 골 터뜨리는 글레이션입니다. 오늘 골키골. 그렇습니다. 정성권 그렇죠. 모은 선수가 김정현 선수였어요. 갑니다. 갑니다. 잡았습니다. 이번 1점차가 이뤘네요. 네. 천안 중남아산 전부 상대로 승승승 하면서 지금 이제 경기 서부 팀들하고 격돌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양 요 다음에 안산이에요.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헤더! 들어갔어요. 카스트로. 네. 카스트로 헤더골. 아, 이거 로스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한 번 보여줬어요. 네. 아, 1점. 1점 정도의 한 골 정도의 실점률이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조금 자 이거 네. 넘겨서 이거 걸렸습니다. 자 이게 끝입니다. 네. 아직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요 장면에서 뭔가 만들어진다면 네. 김장현 안쪽 골키퍼 돌진 헤더 오바이드 슛 넣었습니다. 조금 위험했는데요. 네. 네. 안양과 경남의 10라운드 경기는 4대2, 4대2로 경남이 허함 안양을 격침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